시간이 좀 빨리 흘러서 내년에 다 같이 활동할 날들이 더 기대가 돼요. 전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순간도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그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목표 다 달성하셨나요? 사실 올해 목표는 건강하게 전역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어느 부위 웨이트 좋아하냐고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냥 다 좋아해요. 대부분 좋아해요. 다음 완전체 앨범은 섹시 컨셉 해달라고요? 일단 컨셉도 중요하겠지만 좋은 음악을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음악이 섹시 컨셉이면 섹시한 거고, 청량한 거면 청량 컨셉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좋은 호불호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겠지만 그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저도 내년이 더 기대됩니다. 사실 올해보다도 전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재밌겠죠, 내년엔 더. 대중성 있는 거? 아님 하이라이트 색으로? 사실 이거는 다른 멤버들이랑도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고. 회사 식구들이랑도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니까. 내년에 성인이라고요? 좋겠다. 축하해요. 그렇구나, 성인. 이제 20살. 이번 솔로 앨범 오빠가 작사 작곡 하나요? 작사 작곡한 곡도 있고, 근데 솔로 앨범을 막 준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했어요. 그래서 좀더 뭐라고 해야 되지? 신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중이에요. 오빠 같은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어른이죠? 베이비 말고는 가사를 몰라요, 뒤에. 10살 연하 어떠냐고요? 큰일 나요.
내년에 결혼해요? 축하드려요. 벌써 22살이야. 한 것도 없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오빠 나 5살이야. 5살인데 핸드폰을 잘 사용하네요. 좋아하는 노래다. 오빠 나는 서른이야. 서른. 서른 크게 별거 없지 않나요? 서른 살? 전 서른 살 될 때 큰 감흥 없었던 것 같아요. 오빠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어른. 저는 오빠 같은 유치원 선생님이 될 거예요. 너무 좋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어쩌죠? 언젠가 생기지 않을까요?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10년 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누워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출근인데 출근하기가 싫어요. 모두가 그러지 않을까요? 월요일이니까. 근데 오늘 또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비가 오면 날이 추워지겠죠. 오빠 찍기 꿀팁을 주세요. 객관식 찍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조건 3번 가세요. 성인용 마스크 저한테 너무 크냐고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제 얼굴이 작다고 다 크진 않아요. 작은 것도 있어요.